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얼스아워 벌써 시작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따라해주고 있어서 선생님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는 내용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또 지구의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되게 보람차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 직소 리딩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분석해 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What is Earth Hour? 제가 다섯 문단으로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먼저 문장을 보면 Earth Hour is a worldwide grassroots 이렇게 시작하죠. 뭐 읽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분석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is 그리고 is organized가 동사가 되겠네요. 자, 주어를 다음 찾으면 earth hour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비동사니까 보어가 나오겠죠. a worldwide부터 planet까지 보어를 잡고 and는 접속사니까 동사, 그리고 by 전치사 wwf는 목적어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볼 텐데요. earth hour는 세계적인 풀뿌리 운동이다. 이 풀뿌리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민중들의 의해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풀뿌리 운동인데 이게 뭐냐 하면 Uniting people to protect the planet. 지구를 protect,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Uniting, 하나로 합치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is organized, 구성이 됐는데요. By 누구에 의해서? 네, WWF라는 그런 단체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단체가 뭔지 제가 살짝 이미지를 퍼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WWF라고 해서 여기 팬더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세계 자연 기금이라는 세계 야생 동물 기금이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또 뭐 미션도 있고 또 지속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여기서 운영하는 이벤트, 즉 얼사워가 여기서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ngag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동사를 보면 was started가 동사가 되겠죠. 앞에 꽤 깁니다. 하지만 engaging으로 시작하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죠. A massive mainstream community를 on a broad range of environmental issue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여기에 아주 거대한 주류가 되는 그런 공동체 사회들을 어디에 포함시키냐면요. 아주 다양한 범주의 환경 문제들에 engaging, 이렇게 참여하게 하면서 Earth Hour는 유명하게 was started,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써? A light of event. 자, 불을 소등하는 거죠. 소등하는 이벤트를 시드니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도시죠. 시드니는 2007년에 이제 소등 행사로 유명하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t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의 동사는 has grown이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없네요. 아, continuous가 동사네요. 자, since then, 그때로부터 죄송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그것, Earth Hour는 성장을 했는데요. Engage more than 7,000 cities and towns worldwide. 전 세계에 있는 7,000개 이상의 도시들과 마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one-hour event, 그 한 시간 소등 행사는 지속되었죠. 어떻게? To remain the key driver of the now larger movement. 지금의 아주 큰 행사가 된 이 행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key driver. 견인차 역할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지문은 여기까지입니다.